이번 시간에는 HTML 문서를 좀 작업을 해서 로그인 시스템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좀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좀 이쁘게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는 메타데이터. 요즘 이제 또 만들어진 아이디는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로그인 시스템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링크, 그리고 JREF.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CSS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루트에 있는 파일처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두면 이제 헤더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바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시스템. 이제 로그인 시스템이라는 화면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일단 인사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지금 로그인 안돼 있을 때 나타나는 메뉴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메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메뉴가 들어갈 자리. 그리고 일단 자리부터 좀다 만들어 볼까요? 메뉴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메뉴 밑에는 이제 로그인 기능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회원을 등록하는 레지스트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을 관리하는 회원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좀 수정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메뉴부터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로그인 버튼이 하나 들어가고, 콜, 그리고 회원 등록, 여기에 하나하나 좀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튼 로그인, 그리고 여기는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버튼들 메뉴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 이 페이지의 목적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API를 실험해 보고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걸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인 화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로 해서 로그인 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라벨의 아이디가 들어가야겠죠? 로그인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풋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비밀번호니까 BW. 그리고 얘는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 타입을 패스워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로그인 화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는 회원 등록 등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대로 좀 복사해서 좀 사용하겠습니다. 등록할 때도 비슷한 정보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아이디들은 좀 다 바꿔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다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회원을 등록할 때는 이름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사진도 좀 넣을 거예요. 멋지죠? 사진. 파일도, 파일 입출력 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사진. 사진이고, 얘는 아이디가 사진이니까 이미지. 또 타입은 여기에서는 아이디를 다 지정해주지 않았네요. 로그인 서브넷. 얘는 아니지 서브넷.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게 회원 등록하는 화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 건데요. 여기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좀 만들 거예요.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갈 것들을 임의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여기에서는 삭제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회원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기에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회원 관리에서는 이렇게 쭉 리스트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회원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면은 회원을 여기서 등록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여기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로그인하고, 네,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네,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ndex.js 를 호출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